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때는 아주 부담 없이 가지만 내려올 때는 이렇게는 못 내려와요.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리려고 하는 여기 칠 것 같은 부담감을 우리가 없애려면 자, 내린다기보다는 푸치. 네, 안녕하세요. 유영수 프로입니다. 자, 골프에서 팔을 수직하강, 채를 내려야 된다. 맞습니다. 골프에서는 이 팔이 떨어지는 동작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 동작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내리자니 여기 때릴 것 같고 참 이상하죠. 공이 안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볼 쪽으로, 공 쪽으로 팔과 클럽이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스윙 건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서 엎어치는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생크도 나오게 되고 깎여 맞는 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뭐 여러 가지 설명 없이 정말 이 팔이 떨어지는 느낌을 정말 잘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어떤 항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필과 어떤 리얼한 이 실제 상황은 다른 개념이 많다라는 그런 골프 스윙에서 특히. 자, 그럼 저는 이 팔을 밑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닌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팔을 몸쪽 뒤쪽으로 붙이는 개념을 좀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팔을 내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라간 궤도 그대로 내려와야 이제 이 스윙 궤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올라갈 때는 아주 부담 없이 가지만 내려올 때는 이렇게는 못 내려와요.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리려고 하는 여기 칠 것 같은 부담감을 우리가 없애려면 자, 내린다기보다는 붙인다. 자, 올라가서 뒤쪽을 붙인다. 그러면서 붙이면서 회전을 한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이 팔이 이쪽으로 붙는 순간부터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공을 맞추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은 우리가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바꿔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몸의 회전에 의해서 이제 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백스윙 한 상태에서 몸 쪽으로 붙여 버리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붙이면 돼요. 그냥 자, 올라가서 몸 쪽으로 붙여요. 그냥 이렇게 붙이고 그냥 회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저는 팔을 내린다라는 개념보다도 자, 올라가서 그냥 이쪽으로 붙이고 왼쪽 리드해서 회전을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올라가서 붙이고 회전. 이런 느낌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팔을 안 내렸지만 영상에서는 팔이 잘 내려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붙여놓고 붙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가서 붙여놓고 회전. 네, 이 방법은 특히 이렇게 스윙 궤적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클럽이 이 몸쪽으로 손과 팔이 살짝 붙는 느낌을 주면은 이 클럽이 더 내 몸 뒤쪽으로 더 정렬되는 느낌을 받죠. 이렇게 되면 내 몸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하기가 굉장히 더 쉬워져요. 자, 팔이 이쪽에 있다면 이 회전하기보다는 이 팔로 당겨 들어오는 이런 힘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회전 느낌이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올라가서 이쪽으로 붙여놓으면은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왼쪽만 잘만 이렇게 리드해서 열어주면 자, 클럽은 자연스럽게 원운동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내리려고 하는 느낌보다 안 가졌지만 팔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연습장 가서 천천히 자, 올라가서 살짝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을 만드는 거죠. 자, 가서 몸쪽으로 붙이고 회전 이때 이렇게 자, 회전.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우리가 탑에 올라가면서 이 샬로잉 되는 느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다운스윙 때 이 회전력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고 나 무엇보다도 이 원운동에 공이 계속 일정하게 맞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일관성, 정확성이
좋아지실 거예요. 네, 아무리 좋은 연습 방법도 내가 연습을 안 하고 그걸 자꾸 실패도 해보고 또 경험이 자꾸 쌓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연습을 안 하신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한두 번 해보시고 뭐 좀 안 된다 싶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끈기 있게 좀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레슨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